정권에 못 박아놨는 적폐 중에서도 붉은 적폐 중에서도 악법들 때려 부수라는 거 아닙니까? 그들이 침탈했던 체제, 시장 경제, 역사 뒤바꾸라는 거 아닙니까? 국민들은 그걸 바라는 거야, 윤석열 지지자들은. 그런데 그것은 물 건너갔어요, 이제. 여기서 우리 공화당이 제가 정말 고민에 빠진 거예요. 제가 출마 선언할 때, 자, 통합의 문을 열어놓겠다. 내가 보니까 이준석이는 저하고 얘기할 상대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사람이 해법을 좀 만들어 봐라. 대통령을 45년 구형 때린 놈한테 솔직히 형집행 정지를 그 아파 죽어가는 대통령을 형집행 정지를 2년간 두 번이나 2년에 두 번이나 거부한 놈한테 제가 연대고 지랄이고 하고 싶겠어요.